자, 여러분들, 요번에 보너스 분해가 2차로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조기 종료가 됐었는데, 요번에는 보너스 분해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그냥 갖고 있는 템은 바로 올릴 수 있었는데, 요번에는 갖고 있는 템이라고 바로, 갖고 있는 템이어도, 이게 중복이 아니면은, 제가 지금 디펜스리 중복이 하나 있잖아요? 그니까 제가 지금 디펜스를 만약에 한 개만 갖고 있으면은, 이 보너스 분해에서 디펜스를 못 올려요. 그러니까, 여분의 무제한 템만 올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 여분의 무제한 템만 올릴 수 있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지 보너스 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크레모아, 어우야 엄청 많으시네.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 그 중복템, 중복템들만 올릴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번 그 맛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중복 자신의 그 본인의 중복템들이 여기 나옵니다. 물품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알려드릴 게, 이렇게 3000마일리지 이렇게 조금 하면은 예약이 안 돼요. 5000마일리지 이상, 5000마일리지 이상 무기를 등록해야지 가능한데, 자, 저는 일단은 맛보기로 대충 그냥, 어차피 경매 때 얼마 안 나가는 템들 올려야겠죠? 어차피 경매 얼마 안 들어가는데, 마일리지는 잘 뽑히는, 요런 팀들. 경매에서 1000원밖에 안 하는 것들, 2000마일리지나 주죠? 예, 제가 만약 이긴다면 받는 돈입니다, 요것들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맛보기로 요 정도만 올려볼게요. 22000 정도만. 조금 이따 또 올릴 수 있거든요? 자, 10명의 참가자가 모이면 바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뜻은 뭐냐면요, 아직 보너스 분해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몇 시 몇 분에 시작됩니다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무제한 여분템만 넣을 수 있게 게임이 바뀌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가자 10명 모이면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오면은 그냥 예약하면은 사람 참 바로 게임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 일단은 제가 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약이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판돈은 22000이죠. 재판돈은 22000인데 지금 제 템들이 그나마 쓸만한 게 브릭피스랑 팔라딘밖에 없어서 점유율은 좀 낮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점유율이 좀 낮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이템을 바꿔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참가자를 기다리는 중인데 참가자가 안 나오는 건지 지금, 예, 아 참가자 모집 중 지금 7명째네요. 참가자 지금 7명째고 3명만 더 모이면은 이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은 이제 무기도 더 올리고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게임이 잡혔습니다. 게임이 잡혔는데, 자 지금 총판돈은 15만 마일리지가 나왔고요. 저는 지금 그 별로 좋은 템만 안 올렸더니 점유율이 12%네요. 지금 30%인 분 템을 보니까 스타 체이서 좋은 템이죠. 벙버 좋은 템이죠. 그 다음에 바운서, 이렇게 3개가 중견급 템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탈락한다, 못 뽑힌다, 제가 지금 점유율이 여기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하나당 500마일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5000마일리지가 들어오는 거고요, 저한테. 갈갈이 템들만. 만약에 제가 이기면 15만이 저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유율을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껴뒀던 브릭피스를 좀 넣을게요. 브릭피스 하나, 브릭피스 두 개랑 팔라딘 하나, 아, 팔라딘 두 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제가 점유율이 지금 24% 된다고 나와있죠? 여기서 팔라딘 너무 많이 꽂으면 조금 따가울 것 같으니까 타구랑 세이버리 한번 더 넣어주고 25% 딱 채울게요. 요렇게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추가가 됐고요. 현재 지금 제 점유율 25%, 솔직히 25%면은 당첨될 만합니다. 이거 만약에 된다, 저한테 17만 마일리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판돈 좀 크게 걸었습니다. 판돈 좀 크게 걸었어요, 보너스 분에. 자, 지금 제가 올릴 템이 많이 없어요. 여기다 디펜스를 올리는 바보는 없을 테고, 올려봤자 바운서, 왜냐 라이프 무기가 요번에 바운서가 풀리면서 경매 해봤자 얼마 안 나갈 템들은 그냥 올려버리는 게 낫거든요. 아싸리 그냥 30% 채울까? 너무 아쉬운데 요거에서 안 되면 좀 타격이 좀 크거든요. 아싸리 그냥 아싸리 채워버리자. 이거 좀 뼈 아플 것 같아. 브리피스 하나에다가 팔라딘 하나 넣고 점유율 30 채울게요. 딱 그냥 요렇게 그러면서 딱 30% 채우겠습니다. 좀 실패했을 때 좀 따가울 것 같거든요. 안전빵 좀 채울게요. 솔직히 30%면 되겠죠? 아 좀 불안한데 더 넣을까? 아 20개야! 나 20개 꽉 채웠다! 아 큰일났다! 아 님들 더 이상 추가가 안돼요 이제! 더 이상 추가 안된다! 근데 이분은 20개 꼬라박았는데 왜 3%지? 아 오케이, 다 1000원짜리구나. 자 지금 아 맹독발사기 넣으셨고, 아 지금 이거 안되면은 좀 따가워요. 30초 남았습니다. 자 판돈 182000, 제가 꼬라박은 제가 꼬라박은 판돈은 56000 마일리지. 안 되면 진짜 개봐요, 이거. 야, 10초 남았다. 가자, 18만 마일리지, 가자. 지금 현재 제 마일리지는 25만 있고요.
가자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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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림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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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을 잘 세워보자. 요번에 한 10%로 뽑아볼게. 아, 존나 오반데, 이거? 아, 잠깐만요. 아, 존나 오반데. 잠시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돼, 뽑을 때까지 할 거야. 아, 잠깐만요. 님들아! 님들아, 잠시만요. 이번에 덤비면 안 될 것 같아. 이분 지금 벙버 두 개에다가, 바운서 두 개에다, 스털라이플에다 다 꼬라박았거든요? 이거 괜히 제가 이거 덤볐다가, 피똥 쌀 것 같거든요? 지금 5%인데 10%만 채워볼까? 10%만? 10%의 기적 한번 세워볼까? 아 이거 내 이거 넣어도 안 되네. 아직 이분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이거는 제가 빠져야 될 것 같아. 이거 치고 빠져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판돈이 5% 님들 어떻게 생각해? 5% 될 것 같아? 아 10%는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아 10% 하지 말까? 5% 할까? 아 이거 빠져야 될 것 같아. 솔직히 이거 맞지? 이거 빠져야 되겠지? 이거 빠져야 될 것 같아. 이건 빠져야 돼. 제가 보기 이거 빠져야 될 것 같아요. 42% 오바예요. 여기서 듀펜 넣으면 25% 돼. 미친. 듀펜슬 넣으면 25% 바운서 씨발 다 넣어? 미친 다 넣어도 42%인데? 와 미친. 야 오바야 이거. 와 4.1%로 내려갔어요, 님들아. 어떡해? 아, 솔직히 님들아 4% 오바죠? 이거 거의 무도끼, 이거 무도끼로, 무도끼로 이거, 아, 표무도끼로, 그 한계 까서, 돌라간다. 한계 까서 지금 듀백원, 건슬링고 나오는 급이거든요? 제발 4%의 기적! 아까 30% 안 됐단 말이야! 제발요! 가냐! 가냐! 아씨. 어? 이거를 엿다가? 왜? 이거를 돌아, 설마 1%? 오바야. 갑분싸야? 어? 이거 돌아, 왜 이렇게 안 끝나? 야, 오냐, 이거? 야, 뭐야, 가자, 야! 아씨, 아! 아, 까비. 아, 까비, 아. 브리스 하나만 올린 다음에 간볼게요. 브릭 하나만 올리고 간볼게. 오케이? 아, 브릭 넣으면 어떻게 돼? 15%? 아 브릭 두 개 넣으면 15% 아 좀 아까운데? 팔라딘 12%? 아 맹독 두 개한테 질 수 없는데 이거 해볼만한데 이번 판 아 이거 해볼만한데 이번 판 해볼만한데 이거 8% 10%만 채우자 당나 아 10, 뭐야 바로 12% 되네 아 이거 아 애매한데 이거 아 근데 내가 지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좀 흥분해가지고 아까 첫 판에 너무 많이 넣었어 아 가보자 자 제 거 여기 있어요 나이스 해볼만해요 지금 서로서로 다 고루고루 분포돼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7% 아 이거 되냐? 아 너무 느려졌어 갑자기 제발 좀만 더 멈추지 말라고 그만 멈춰 아니야 더 아씨 진짜 좀 아씨 아 또 아 왜 이러냐 자꾸 왜 내가 가는 판은 왜 판돈이 이래 아 자꾸 이거 치고 빠지기 자꾸 빠지게 만드네 뭐야 이분 뭐 넣었어 바운서 미친 암토치 와 여기 왜 이렇게 큰 손 아 왜 내가 들어가는 돌림판은 다 큰 손이냐고 뭐. 21만원이야 판돈 21만 판돈 21만 미쳤다 3% 듀얼 베레타 건슬링거 뽑을 확률인데요? 판돈 23만 야 26만 뭐야 누구야 스턴라이플 암토 미쳤다 이분 미쳤다 어떡해 암토치 4개 언제 질렀대 이렇게 많이 스턴 2개
야, 설마, 야, 근데 솔직히, 님들아, 솔직히. 와, 2.4% 늘어, 야, 솔직히 이거 47%인데 안 뽑히게, 설마. 아, 난 솔직히, 아니, 내가 안 뽑히는 거뭐 이해하겠는데, 이분 안 뽑히면 솔직히 좀 감정이 될것 같아. 자, 봅시다. 자, 이거 44%? 18%? 야, 이거 설마. 여기서 틈새시장 2.3% 지옥이 뭐라 봐, 각이냐?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 거야, 여기서. 인정! 씨발! 근데 이 와중에 44% 안 뽑히네? 설마? 와, 미친. 와, 오반데? 자, 여기 이번 판, 자. 자, 이번 판 판돈 9만이고요. 저는 일단은 눈치 싸움 좀 할게요. 지금 막 올렸다가, 어떤 놈이 갑자기 숨겨왔던 스턴라이프 막 10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침착하자. 30초 올리자, 30초에. 인정? 30초 올리자. 저, 그리고, 아, 이번 판할 만하다. 야, 이번 판 가야 돼. 이번 판 진짜 뽑아야 돼. 이거 잠깐만요. 바운서를, 그리피스. 이거 몰빵하면 40%? 몰빵 41%? 아, 몰빵하면 41%? 깔끔하게 올인 가자. 깔끔하게 올인 가자. 안 되겠다. 깔끔하게 가자. 어차피 경매 팔아도 얼마 안 나와, 이거. 깔끔하게 올인, 가스! 오케이. 오케이, 뽑히면 되는 거야. 뽑히면 돼. 자, 이제, 디펜스밖에 없었어. 괜찮아요. 님들아, 저 바운스 있어요. 괜찮습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깔끔하게 올인 가능, 아, 잠깐만. 이 와중에 겐세이 뭐야? 아, 잠시만요. 오바야. 15% 걸리겠어, 설마. 설마 걸리겠어, 30, 아, 설마 37%인데? 설마 37%인데? 아, 설마 안 절, 아, 설마. 설마 안 걸리겠어? 설마. 아니야.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됐다. 이건 걸렸다. 멈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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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씨발. 안 해, 씨발, 안 해.